자, 먼저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덕산 테코피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쌓이고 있는 느낌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미국장 하락을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하락으로 우선 시작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일 하락이 좀 깊었고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어제 밤이 아니라 그저께 밤이죠. 그저께 밤 많이 마이너스 5% 가까이 갔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전일 하락을 했죠. 전일 밤에. 근데 그 하락이 국내 시장의 전일 하락과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MS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호조가 나오는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다 상승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팽배해 있지만 이 긴장감과 악재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법은 호실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밤도 이제 미국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호실적으로 지금의 밸류에이션 굉장히 싼 자리를 좀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실적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정확히는 알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국내 기업들도 목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확장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PBR 1배 미만입니다. 0.9배 정도 되거든요. 실적이 좋을 때는 이 굉장히 싼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수급들이 이제는 오늘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보를 내는 이런 모습이 금일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미 국채의 이탈률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이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채 이탈률 역대급의 이 좋은 경쟁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12개월 내 최대치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올라갈 기준금리를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금리 올라가는 부분은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적에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긴장과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호실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종목, 호실적을 거둔 종목 위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재규 대표님,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청산가치를 고려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시장이라는 게 적정 가치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현재 수준은 저평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남아있는 현금 비중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어느 정도 홀딩하는 것이 매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이제 시초가에는 좀 밀려서 출발은 하겠지만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근래에 보기 드문 단기간 열흘 만에 10% 이상 밀리는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가 매번 자주 나오는 일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없었던 수준의 급락이기 때문에 FOMC에서도 너무 매파적인 발언은 풍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부분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시면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기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기반이 돼야겠지만 긴 호흡에서 보자면 뭐 낙폭과대 저평가 관련주들이 좋을 것이고 뭐 그래도 앞으로 한 달 정도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견고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덕산테코피아라는 OLED 관련주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기간 정도로 잡고 매매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길게 본다면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짧게 보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OLED 관련주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덕산테코피아라든지 시세가 많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 덕산테코피아까지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정식 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실적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죠.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둘 다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실적 기대를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MLCC가 주력인데 MLC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3년 만에 영업이 1조 원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좋은 후실적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들, 뭐 다른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삼성전기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